그나다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 방식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. 새누리당이 연금 학회를 통해서 발표한 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식의 초강경 개혁을 시사했습니다.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예고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유럽 시사 잡지 유로폴리틱스와의 인터뷰에서 1998년 독일의 가입 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개혁은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수령 시점을 늦춰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입니다. 퇴직자들의 수령액도 깎는데 독일의 경우 물가 상승률 반영 비율을 낮추고 오스트리아는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내게 했습니다.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.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습니다.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재촉하고 있다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.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